나 이거 약 안 바꿔 왔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 때도 오늘은 이번 판이 마지막이고 아마도 이렇게 지면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PMC 만날 때마다 죽고 있긴 한데 아니 또 뭐, 여기만 오면 이런 버그가 걸린다. 소라 로그 위치가 딱 봐도 잡기 힘든 위치긴 해요. 그 웨더스테이션 쪽 아닌가? 웨더스테이션에서 아예 포탑이 하나 있다는 건데 잡기 힘들죠? 딱 보자마자 잡기 힘들 것 같았어요. 일단은 그 로그 애들을 로그 작까지 하면서 호구라고 하는 이유가 위치가 고정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완전 필드에다가 로그를 뿌려버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벤트를 하겠다 해서 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어 선택한 응애들 그냥 죽여나가는 이벤트였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진짜 완전 학살이라니까? 그냥 지나가다 죽어. 심지어 여기서도 죽어요. 커스텀에서도 배어 선택한 사람들은 죽는데 우드 쇼라는 더 하겠어? 심지어 쇼라는 거기가 범위가 해안가 도로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거라서 모르겠어요. 다음 시즌에 스포타를 내면서 하겠다고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놨었으니까 스포타가 나오면서 베어 패션에 뭐가 하나가 나온다 그랬거든. 약간 유색이 로그인 것처럼 베어도 뭔가 베어에는 살짝 우호적인 패션이 나온다고 했었어가지고 그때 스포타가 어떻게 나오고 등대를 어떻게 조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몰라요? 이러다가 리저브 처음 나왔을 때 AK방에서 진짜 파밍 엄청 잘 됐었거든. 근데 지금 거의 안 가잖아요, AK방 솔직히. 그런 식으로 조져놓으면 모르는데 등대는 조질라면은 일단 로그 스폰을 어떻게 해야 돼? 걔는 로그 스폰을 아예 조져버려야지. 아니면은 유색의 강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궁궐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였구나. 아, 머리 맞아. 뭐야, 뒤에도 있었네? 훨씬 잘 맞잖아. 이거 지금 레그메타용 총알 아니라 그냥 제가 쓰던 190 같은 거였으면 잡았을 거예요. 이게 일단 확실해요. 안 쓰는 게 무조건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페널티만 있다고는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뭐 패치가 됐는지 이게 뭐 의미가 없다로 끝났는지 몰라도 지금도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근데 요즘은 메타가 좀 바뀌었으니까 이걸 안 쓰긴 하지. 메타가 약간 장거리 교전이 메타가 됐으니까. 근데도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 포그립이랑 핸드가드가 자기의 토락스를 다 막아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 사람들이.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줌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본단 말이야? 얘가 훨씬 더 또락스랑 머리를 막아주는 의미에서 훨씬 크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어쨌든 간에 쏠때 밑으로 나가니까 얘를 맞추려면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지? 그럼 근접에서 붙은다고 쳤을 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총 접힐 일이 더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쓸라면은 진짜 억지로 쓸라면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가츠메시미. 녹화를 다 끝내고 궁금해진 게 있어가지고 다시 녹화를 켰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게 힘든 게 화면을 아래나 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쏴야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한번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향사격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 지향사격 그 버프가 있는 얘를 켜놓고 하면서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다시 녹화를 켰습니다. 일단 얘는 위로 나가니까 한번 써봅시다. 지금 여기서 쐈을 때이 정도 맞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플래시 라이터 켜져 있는 이걸로 쏘면은 그러네. 이거 플래시 라이트를 끼고 하는 게 맞았네요. 이러면은 이게 플래시 라이트를 켜는 게 훨씬 더잘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하실 거면은 어쨌든 얘도 지향 사격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레이저 종류를 달고 가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거 얘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